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으네요. 자, 여성들의 약초다. 여성들 질병의 최고의 산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잘 보세요. 금방 아시는 분들도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이 잔대는 최진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도라지 뿌리는 굳고 딱딱하지만 잔대 뿌리는 질기고 부드럽다. 잔대는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온화한 성질을 지닌 약이다. 그래서 이 잔대는 옛날부터 부인병 전문 치료약으로 이름이 매우 높였다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진규 선생님께서. 그래서 여성들의 냉증, 대하증, 생리통, 온갖 부인병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그랬고, 임질이나 매독에도 좋다고 그랬으니까, 성병에도 뛰어나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여러분. 이게 오래된 건지, 이것보다도 근데 최진규 선생님께서는 굵은 거는 팔뚝만한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잔대가. 불임증에도 이게 잔대를 먹으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최진희 선생님께서. 잔대를 먹으면 성녀라도, 그러니까 돌 같은 여자라도 아이를 낳는다. 성녀라도 아이를 낳는다는 옛말이 있대요. 이 잔대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잔대는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하는데도 아주 좋은 약재라고 하네요, 여러분. 잔대를 먹으면 폭력적이고 난폭한 성질이 유순하게 바뀐대요, 여러분. 날카롭고 급한 성격을 온화하게 만드니까 좀 좋겠죠? 그리고 여성들이 화병이나 스트레스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화병. 화병 스트레스. 화병 스트레스 중에서 원인이 대부분 남편 바람 피우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했다거나,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들이 화병이 많이 일어요. 시부모들한테 시집살이 많이 당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여성들의 화병이나 스트레스의 최고가 잔대라고 하죠. 그리고 지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풀들 중에서 하나래요, 이게. 수백 년이나 수천 년을 살수 있대요, 잔대는. 그 잔대 내두를 살펴보면 수백 년인가 수천 년인가를 묵은 건지 알수 있대요. 아까 그랬죠? 큰 것은 팔뚝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잔대는 수명이 아주 길고 병에 걸리는 법이 없으므로 사람의 수명을 늘리고 면역력을 늘리는 데는 최고다. 장수를 하는데 최고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최고다.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잔대는 또이 최진우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유아나 어린이들의 아토피 피부병이나 피부가 짓무르는데 입안에 염증 같은 것을 치료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으로 쓴대요. 잔대는 아무리 많이 캐봐도 최진우 선생님께서 많이 캐보셨는데 아무리 많이 캐도 썩은 게 없대요. 잔대는. 이 잔대로다가 여러분, 저는 그걸 못 해봤거든요. 바빠서 못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제가 다음번에는 보여드려 볼게요. 잔대로다가, 밥을 해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이게 왜 남자들이 그 나이가 60이 넘으면 체질이 여자처럼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몸을 주도하다가 차츰 여성 호르몬한테 그 역할을 넘겨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잔대는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구내염이나 질염, 자궁염, 방광염,
요도염 같은 온갖 염증, 생리통, 생리불순 같은 여성들의 각가지 부인병과 생식기 계통의 질병의 천하제일의 약이다. 와, 최고인 거 아니에요? 산후풍에 아주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최고인 것 같아요. 여성들의 왕인 것 같아요. 여성들의 약초인 것 같아요. 잔대 한 가지만 갖고도 여성, 산후풍을 고칠 수 있대. 세상에.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 산모한테도 잔대가 제일 좋은 약초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산모들 젖 먹이는 동안에는 인삼이나 녹용 같은 보약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응? 왜냐면 보약을 인삼 같은 걸 넣으면 젖이 보약 같은 데다 인삼 같은 걸 넣으면 젖이 말라버린대요, 여러분. 그리고 녹용을 넣으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아이가 전응아가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잔대는 말려서 약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잔대를 갖다가 그 물기를 어느 정도 그래도 말렸어요. 술을 담그려고 아주 생으로는 담지 않았어요. 좀 말렸어요. 다음번에는 한번 생으로 한번 담아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물기를 없애서 조금 말렸고 다음번에는 생으로 한번 담아볼게요, 여러분. 잔대는 날로 먹는 게 가장 좋대요, 여러분. 그리고 잔대밥은 천하제일의 해독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셨죠?